요넥스에 있다가 YD로 이직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요넥스에서 나올 때 배드민턴 쪽에서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또 YD로 갔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좋은 기회로 YD 스포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영업사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용대 선수 담당, 어떻게 보면 매니저 같은 역할이죠. 그런 이제 역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이용대 선수를 제가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케어라고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던 보직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YD에 입사를 했고요. 아이디에서 입사를 하고 이번에 런칭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YD 입사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사원이 아니었거든요. 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용대 선수가 YD에서 요넥스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의 보직도 당연히 이용대 선수가 없으니까 YD 내에서 영업사원을 다시 하게 되었고, YD는 요넥스와 달리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부터 유통을 해야 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영업은 기본적이고 마케팅적인 부분, 그리고 뭐 생산 공장을 직접 가서 관리한다거나 생산 공장을 찾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더라도 공장과 직접 미팅을 해서 샘플을 받거나 해외에 직접 못 가는 경우는 뭐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라도 이제 제품을 샘플을 받고, 이런 경험들이 정말 요넥스에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이었고요. 또 다양한 업무를 했었는데 뭐 해외 대회 유치, 또 해외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스폰하기도 하고, 이런 업무들은 정말로 너무 재밌고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업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YD에서 나오시면서 리더어머로 이직을 하셨잖아요. 네. 리더어머는 기간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짧게 알고 있는데, 네. 어땠나요? 리더어머로 사실 넘어가게 된 계기는 YD에 있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은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저를 많이 믿고 뭐 대표님도 저를 많이 믿고 밀어주셨는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대 역량을 자꾸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찰나에 더 어떻게 보면 YD나 UNEX에 비해 조금은 신생 브랜드인 리더어머 쪽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없다 생각하고 시작해보자 라는 말에 동의를 했고, 아직은 신생 브랜드지만 다시 0에서 시작해본다는 느낌으로 이직을 했지만,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가 함께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뭐 코로나가 굉장히 좀 초기였고, 그래서 영업사원으로서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사실 모든 체육관이 닫아버리니까 새로운 무언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혼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년도 못 채우고 몇 개월 만에 그 혼란 속에 저도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았나. 제가 라이더를 하면서, 네. 만나본 사람 중에 아, 이 사람은 브랜드 하면은 정말 잘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이 정도 정보력이고 이 정도 능력이면 브랜드를 직접 할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아, 생각이 없다 아니라고 했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제 사실 경쟁 상대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인데 지금 런칭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삶 아니겠느냐. 옛날엔 먹고 살기가 바빴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만둔 지 1년 만에 브랜드를 런칭을 한 것 같아요.
사실 1년 동안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하긴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고. 진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더 직접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갑자기 이 어려운 시국에 브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네 브랜드를 내셨잖아요. 네. 프리미크. 네, 맞습니다. 프리미크 뜻이 뭐예요? 프리미크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프라임이요? 네. 소고기에 많이 쓰더라고요. 소고기 프라임 등급. 뭐 최상의 등급이라는 뭐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운동용품은 뭐 장비빨이라고 있듯이 되게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단어와 퀄리티, 품질이라는 의미를 합해서 프라임 퀄리티를 합친 프리미크가 된 게 제 브랜드 이름입니다. 프리미크는 제품 자체가 약간 고사양 라켓으로 따지면은 고급 라켓들 위주로 나오는 건가요? 현재 제 기준에서는 뭐 의류든 뭐 용품이든 다 일단 최고 사항을 기준으로 맞추고 있고요. 물론 이건 제가 기준 잡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소비자분들이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브랜드가 가진 철학은 최고의 품질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아,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면 네. 요즘에도 좀 배드민턴 좀 치시나요? 작년부터 뭐 코로나가 워낙 유행을 했기 때문에 집에 어린 애기도 있어서 운동을 많이 못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 지긋지긋한 엘보에 1년 반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있고 치료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팔을 안 써야 낫는 병이라 해서 안 쓸 수는 없고 일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 운동은 안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땀을 흘리고 싶을 때는 체육관에 가서 살살살살살 드롬 위주와 헤어핀 위주와 이제 커트 위주로 플레이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제가 만든 샘플 라켓으로 빨리 스매싱을 때리고 싶은데 좀 안타깝네요. 본인이 지금 엘보를 겪으면서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분명히 구독자분들 중에 엘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지금 거의 만성이시잖아요. 네, 만성이죠. 네, 만성이 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아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다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배드민턴 친 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인데 불구하고 15년을 치면은 거의 인생의 반을 배드민턴을 친 거거든요. 항상 간과했던 건 알면서도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매싱을 때리기 위해 더 열심히 웨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을 치시잖아요. 그게 바로 부상의 원인이었고 부상이 쌓이고 쌓여서 만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 팔 강화 운동, 어깨 강화 운동, 손목 강화 운동을 평상시에 꼭 5분이라도 해주시면은 이 좋아하는 배드민턴 1, 2년 안 쉬고 계속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준비 운동! 아, 이렇게 상진 대표님하고 좋은 시간 보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젬바! 젬바!